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자부수 진행했고요. 자, 이번 시간 244페이지입니다. 제3절 장기수선 계획. 자, 이 장기수선 계획은 또 하자부수하고는 또 패턴이 달라요. 하자부수는 이게 이제 그 결과적으로 그 이행 의무자와 그 청구권자의 그 다툼의 어떤 그 방향, 종류의 방향, 이것도 예민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보완하는 형태라서 굉장히 덩어리가 커졌죠. 자, 이 장기수선 계획은 이제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대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수선 계획은 문항수는 하자부수와 이제 비슷하게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점수를 획득하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좀 한 가지 양은 적지만 철저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이제 응용 문제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 하면 이제 장기수선 계획에서 하나,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하나 이렇게 이제 가지고 접근을 할 겁니다. 이제 출제자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심플해요. 장기수선 계획에서는 세 가지. 누가 이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할 거냐? 장기수선 계획을 누가 검토하고 조정할 것이고 그 기록은 누가 보관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조정이 중요한데 이 조정과 관련된 교육을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받으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가 나오니까요. 뭐 점수를 획득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한 네 가지. 장기수선 충당금의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금액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그리고 금액을 적립을 하잖아요. 적립을 할 때 그 요율은 어떻게 되는지. 예, 그리고 사용에 따른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 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장기수선 계획이라는 게 뭐냐, 이걸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장기수선 계획. 장기수선 계획이라는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면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장기수선 계획이라는 개념을 지금부터 잡을 텐데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서 수선에 따른 수선비는 점차 체증하죠. 뭐 이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뭐 이건 이해하지 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처음에 들어가면 고칠 거 얼마 없는데 살면 계속 고칠 거 생긴다. 뭐 이런 측면은 뭐 사람이든 기계든 공동주택이든 다 마찬가지의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정립한 것이 장기수선 계획인데, 자, 그렇다면 어떤 일정 시점이 이제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요 시점. 이 시점 동안 이 공동주택에 들어간 비용, 수선에 따른 비용이 얼마인가 보니까 이만큼이죠. 그죠? 이만큼을 이제 적립한 이만큼을 적산한 돈이 수선 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 그러면 이제 이만큼 이제 뭐 예를 들어 관리비가 구분해서 부과하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매달 이렇게 이만큼씩 부담을 할 때는 몰랐는데 어떤 시점이 되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내다가 아우 도저히 못 내겠다. 집을 팔고 이사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분이 오겠죠. 올려고 딱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점점 내려가죠. 왜? 수요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새로 오신 분은 그래도 구매력이 더 그 전보다 약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고치고 슬럼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버려 두면 어떤 시점 이후에서는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빚 줄줄 세고 뭐 근가 있고 그런 거죠. 이러면 전체적으로 슬럼화가 되니까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라. 수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겠다. 이렇게 강제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을 할 거냐, 이제 이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방법을 제시를 해야죠. 아, 그래? 그러면 일정 기간을 잘라놓고 이걸 우리는 이제 계획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계획 기간 동안의 수선에 따른 그 비용을 다 합쳐보니까 100원이더라. 그러면 이 100원이라는 건 사실 명확하진 않은 겁니다. 왜? 요때 생각했을 때 100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때 가니까 뭐 예를 들어 물건 파동, 아, 뭐 콘크리트 파, 시멘트 파동, 뭐 철근 골재 뭐 폭등 뭐 이렇게 되면서 이게 110원이 될 수도 있고 그 계약 기간 가면서 뭐 아니면 또 뭐 그런 일은 좀 덜하겠지만 뭐 금액이 낮춰서 90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기기가 들어오면서 그걸 또 수선을 해야 되니까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유동적이더라고요,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 유동적이다라고 해서 어떤 목표를 안 잡아 놓으면 이 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떤 시점에서 수립하는 시점에서 계획 기간을 딱 잡고 그 금액을 계산을 해 놓는 거야. 그 금액을 계산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계산한 그러니까 뭐 이걸 전체적으로 미래에 내다보고 전체를 쓴 게 만약에 100원이라고 예정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유액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만큼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100원만큼에 해당하는 돈을 만들어 놔라. 그거를 장기수선 계획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소유액이 100원이니까 100원이라고 하는 장기수선 계획서 상의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100원만큼을 적립을 하는 거예요. 적립. 적립한 돈을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립을 장기수선 충당금 100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100원만큼을 적립을 할 때 처음에 와가지고 100원 다 내라 그러면 부담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부담할 거냐? 그게 바로 적립에 따른 요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립을 할 때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이제 적립을 하거든요. 이게 100원이니까 이렇게 전체 100원이면 첫 달은 소유액 이만큼이지만 그냥 적립을 이만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달도 이만큼 이렇게 매월 균등하게 그러면 이게 실제로 소유액이 이렇게 커도 이만큼만 적립하면 되잖아요. 왜? 미리 적립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내가 부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면적만큼이 100원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적립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때 계획 잡을 때 100원이라고 예정을 했고 100원만큼이 적립이 됐다면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수선 비용을 다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매칭을 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것만 고민하자 그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이 수립을 이런 지금 이제 얼마가 들고 얼마를 적립할 이걸 이제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유액이 나와야죠. 이 소유액이 나오면 그것만큼 주민들이 알아서 부담을 하면 되니까 그 소유액을 누가 만들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왜?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보니까 집을 지어 판 사람이 제일 정확하더라. 그래서 사업 주체 보고 적립하라 그래요. 리모델링을 했다면 리모델링 하는 자도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수립을 해요. 그래서 이 수립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수립을 한 수립이라고 하는 건 장기수선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건 소유액을 얼마인지 아는 절차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쓸 거냐면 적립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굴 줘야 되냐면 관리 주체를 줘야 돼요. 적립은 관리 주체가 하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정말 100원이 맞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 관리 주체가 이걸 검증해야 되는데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원이 실제 맞아? 라고 누군가 물어봐야 되죠. 그게 바로 사용검사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절차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바꾼 거죠. 사업주체 리모델링 하는 자가 사용검사권자를 주고 직접 주지 말고 주면 사용검사권자가 검토를 해보고 야 이거 잘못됐어 그러면 보완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본이 나오면
이걸 관리주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주체가 검증의 능력이 없어도 제대로 된 정말 100원짜리의 장기순계액을 받은 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처가 가져왔습니다. 아유,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업체는 인수인계하고 떠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인수인계 시점이 이 정도다 그러면 이 이유는 관리주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근데 관리주체는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리고 예, 이렇게 어떤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수선비 곡선이 영원하진 않지요. 변화가 있어요. 이런 것들 밸런스를 잡아줘야 돼요. 이 잡아주는 절차를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 그래서 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전엔 조정해라 그랬더니 이게 그냥 시점 돼가지고 그냥 3년 돼서 이렇게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조정을 안 하더라. 그래서 검토해서 조정을 해라 라고 하는 검토 조정 형태의 이렇게 개정안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검토해서 조정하라. 누가? 관리주체가 검토 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기록 보관도 마찬가지로 관리주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기에서 좀 이제 살펴보실 부분 뭐냐면 장기수선 계획을 이렇게 안 하면 500만 원에 과태료 준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면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 공동주택이거나 지역난방이거나 주택과 주택건축물 동일건축물이거나 이러한 경우가 수립 대상이에요.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뭐냐? 의무관리 대상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 대상 여기에 150세대 이상이라는 게 붙잖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 100세대짜리 승강기가 있으면 이게 나와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선 계획 안 만들면 500만 원 과태료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관리주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검토조정은 누가 해요? 관리주체 없는데. 분명히 수립되어 있잖아요. 수립되어 있는 건 검토조정을 해야 되는데 100세대짜리 승강기는 관리처가 없잖아요. 150세대부터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때는 검토조정을 해라. 그래서 전체적인 검토조정 기록과 관련된 이 주체는 관리주체 또 입주자 대표회의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록 보관은 당연히 관리주체가 하겠죠. 그죠? 대신 그럼 입주자 대표는 뭐 하느냐? 이거에 대한 의결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의결해서 관리처에게 보관토록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마무리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 간격으로 검토 조정을 할 거냐라고 할 때 이 검토 조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라. 이거는 3년마다 하라 그래요. 수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뭐 이렇게 시설 설치한다든지 상황이 변했다든지 이럴 때는 수시 검토하라 그럽니다. 이건 뭐 언제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수시 검토할 때는 입주자 과반 서면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새로 사서 검토를 해보니 돈을 더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돈은 누가 내요? 이 장기순 충당금은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이렇게 납부를 하거든요. 소유자, 입주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돈 낼 사람한테 물어보고 검토를 하라는 거죠. 검토안을 작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입주자 대표 과반 서면 동의를 받아야지 검토가 끝나고 검토가 되어야지 그 검토안을 토대로 금액 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 정리할 수 있고요. 아, 이거 뭐 검토도 잘 모르겠고 조정도 잘 모르겠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 도지사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죠. 잘 모르겠다. 그럼 와서 관리처 와서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처는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리 사무소장에게 가서 교육 좀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관리사무소장이 굉장히 유능한 분이에요. 오, 뭐 사업주책 집도 짓다 오시는 현장소장 출신이다. 그럼 뭐 이거 안 해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은 반드시 받는 교육은 아니고 필요하면 받는 교육이다. 근데 이걸 말은 임의 교육인데요. 오, 다 와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순 충당금을 사용하잖아요. 이 사용할 때는 장기순 계획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장기순 계획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엄청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뭐 이 교육을 와서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장기순 계획 수립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교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244페이지 장기순 계획 수립 의무. 그래서 거기 가운데 보면 1, 2, 3, 4에서 300세대 승중 지동에 대한 이야기가 우선 이제 나오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 1번 수립 의무 보시면 사업 주체도 리모델링 하는 자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공용 부분에 대해 장기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용 검사 권자 제출하고 보안 요구하고 관리체 제출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기록 보관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검토 기록 보관. 그래서 3년마다 검토하고, 누구는 입자 대표, 관리 주체는, 그죠? 왜 입자 대표가 등장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예. 필요한 경우에 수시적으로도 조정을 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조정안 작성은 관리 주체가 입대가 이제 의결을 하게 되면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은 여기 보시면 입자대표 관리 주체는 245페이지죠. 이렇게 3년 경과하기 전에 장기순 계획 조정할 수 있는 경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볼게요. 조정교육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실직권자는 시도지사다. 그래서 이 교육을 이제 시도지사가 주도해서 협회에 이제 교육 위탁을 했죠. 그래서 이 교육에 이제 소장님 되시면 참여를 하게 되고, 그 교육 가시면 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순 계획 조정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뭐 시설물 교육이나 장기순 계획 조정 교육 하게 되면 이제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이제 저를 다시 또 한 번 또 뵙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예. 다시 또 뵈는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협회에서 이제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보셨어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까다로운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그 246페이지에 보시면 수립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주체가 집을 짓는 사람이 이렇게 수립을 하잖아요. 근데 뭐 각각 자기 마음대로 대충 한 두 장짜리 A4 용지로 해서 만들어주고 이러면 이게 제대로 된지 안 된지 뭐 이게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수립할 때는 반드시 이 기준에 맞춰라. 그래서 별표로 만들어놨죠. 예, 별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기순 계획 수립 기준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건물 외부, 건물 내부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게 좀 많아요. 249페이지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또 시험에 나와요. 실제 뭐 지난번 시험 20회도 나왔고요. 뭐 15회도 나오고 16회, 17회 막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버리냐 마냐 이제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뭐 그죠? 변전 설비 변학기 25년 24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그렇게 써 있어요. 전면 교체 25년. 비고의 교율 에너지 기자재를 적용해라. 못 하겠다. 예. 한 문제 나와도 난 못 하겠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암기법 이야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조금 처음에는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시험에서 15회 이후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시험에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실무에서
시험 범위를 이렇게 정해주는 거는 정말 땡큐입니다. 왜? 시험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범위 밖에서 20% 심하게는 25%까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 지문 보시면 못 보던 지문도 막 나옵니다. 그걸 맞출 수 있나요? 이건 뭐 엄두도 안 나죠. 뭐 모르는 내용인데 어떻게 맞춥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는 내용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는 정리를 하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꼭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쉽게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머리 글자를 통해서 암기를 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죠. 자, 그래요. 정리해보면 수선주기가 전면교체 수선을 얘기를 합니다. 전면교체 혹은 전면수선. 그래서 30년짜리가 있고요. 25년짜리가 있어요. 20년짜리가 있고요. 15년짜리가 있습니다. 10년짜리도 있고요. 9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다행인 게 지지난해까지는 이게 147개였었어요. 147개. 그걸 다 외웠습니다. 여러분 선배님들 다 가서 시험에 합격했어요. 지금은 84개로 줄었어요. 줄었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얘기를 할게요. 자, 머리 글자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써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15년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로 정의를 하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고장이 났어요. 뭔가 이제 고장이 났어요. 고장 원인이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오피스 건물인데 이리 지나는 사람이 이렇게 소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물기에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발주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공사를 할 때 이제 처음 스타트죠. 그죠? 그래서 이제 30년부터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기라든지 오배수관, 주철 오배수관 이런 것들은 이제 30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발전기, 주철 오배수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꼭 한 번 정도는 찾아보셔야 돼요. 그 우리 자료를. 그래서 이 뒤에가 이제 뭐다라는 거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발주해서 그 원인이 뭐라고요? 오피스의 소변을 봐서 그렇다. 소변 봐서. 그러니까 이 소변을 어디다 봤냐면 계단에 봤나 봐요. 그래서 이거 지금 그런데 지금 계단에 이제 소동이 난 거죠. 왜 그 소변을 봤으니까. 소변을 조금 본 게 아니라 엄청 봤나 봐요. 막.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을 막 빼면서 물을 빼면서 배수를 감소하고 우리 가보자 그 얘기예요. 왜? 지금 거기에 소변 봐 가지고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가보자. 갔더니 그 계단실에 급 벨이 순환 벨이 계속 뭐 냄새 나고 뭐 오염되고 하니까 계속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이제 마모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벨부터 고치고 벨부터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 원인이 사실은 이제 보안이 순찰을 잘 안 돌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칠을 할 때 보안이 옆에서 칠을 하는 거 통도 갖다 주고 이렇게 칠을 도와주는 형태로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기 이제 수선 주기. 그래서 발주하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도와주는 것까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암기법에 정리를 하시고 요게 이제 보일러냐 이게 뭐 고가 수조냐 이게 보안등이냐 이게 이제 이런 걸 이제 정확히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 보자로 시작하는 것도 보드블럭이냐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건 보안등입니다. 이건 고가 수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변압기입니다. 아, 이거 뭐 스프링클러입니다. 이거 피레설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건축설비, 시설개론의 건축설비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하시고 나면 지금은 여기에 있는 이제 뭐, 여기 뭐 계단의 논수립이라든지 예?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소화펌프라든지 소화설비 예, 뭐 이런 것들 또 여기 나와 있는 뭐 발전기나 뭐 피레설비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설비를 하시고 나면 요 내용을 이제 아 이게 어떤 내용이다 그리고 아 내구력이 어느 정도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나면 요 부분을 이제 접근하시기가 훨씬 이제 수월합니다. 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문제 접근하는 거죠. 그렇죠. 한 문제 맞추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제 범위를 이야기해준다. 너무 고마운 이야기예요. 이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 예, 아무리 어려워도 하고요. 암기법에 의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선배님들도 다 이거를 정리를 하셨다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립 기준에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249, 250, 51 이제 이 장기순 충당금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할게요. 장기순 충당 금액이 얼마냐? 이거 어디 보면 있느냐? 예, 이거 장기순 계획 보면 나와요. 그냥 이런 건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암기고요. 이 장기순 충당금 100원이 어디 있냐? 가보십시오. 어디서 왔나? 여기서 왔다 그 얘기예요. 그죠? 아까 이해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장기순 금액이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그러면 이 장기순 계획에 의해서 이 장기순 충당금을 부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요율이 있어야 되겠죠. 얼마를 부과를 시킬 거냐? 그래서 그 요율을 관리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알아서 우리는 노후화 많이 됐으니까 많이 부과하자 조금 됐으니까 조금 적립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규약으로 정해서 내구 연한을 감안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정해지면 관리비로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관리비로 부과하는 건 아니죠. 정확히 표현하면 관리비와 구분하여 관리비 등으로 부과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세대, 이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세대의 월간 장기순 충당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순 충당금. 이게 얼마냐라는 걸 결과적으로 장기순 계획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249페이지에 그 맨 위에 보시면 월간 세대별 장기순 충당금 산정 방법 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월간 세대별 장기순 충당금은 그렇게 공식처럼 해라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암기하시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이제 정말 이해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 공식이 어떻게 전개가 된 건지 자, 이쪽을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공식이 이렇게 써 있어요. 관리비 등 매월 부과하니까 월간 그리고 장기순 충당금은 소유자만 부담하니까 그 세대별로 부과를 하면 돼요. 이렇게 부과된 장기순 충당금을 구해봐라 그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별표에 보면 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을 계획 기간으로 나누고 12로 나누고 총 공급 면적으로 나눠서 세대 공급 면적을 곱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다 그랬는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해인지를 지금부터 이제 볼 거예요. 장기수선 충당금이 장기수선 계획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이 계획을 통해서 올 때 장기수선 충당금은 얼마였냐면 100원이었어요. 100원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획기간 동안에. 이거는 계획기간 동안의 수선비 총액인 100원과 같았죠. 이 내용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100원은 100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장기선 충당금 100원은 이렇게 따라가 보면 계획에 의해서 소요로 하는 수선비 총액과 같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셨고요. 그러니까 장기선 충당금은 계획기간 동안의 수선비 총액과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장기수선 충당금 계획기간 얼마예요? 100원이요.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 얼마예요? 100원이요. 그러면 200원과 200원이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걸 이해를 아직 못한 거예요. 계획기간 동안 100원이 필요하면 100원만큼 모으면 되죠. 뭐 얼마를 모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정립이 됐다면 이 장기수선 충당금과 계획기간 동안의 수선비 총액은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머지는 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월간 부담을 해라라고 하니까 계획기간이 10년이면 120. 10년 곱하기 1년은 12달이니까 120으로 나눠준 거죠. 뭐 별게 있습니까? 세대별로 부과하라니까 총 면적 10만 평방미터 중에서 우리 집 85평방미터 이렇게 반영한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요걸 이렇게 색깔별로 했을 때 이렇게 반영한 거고 진짜 내용은 요거였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10년은 몇 개월이냐 할 때 120개월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걸 외워요? 아니오죠. 전체가 100인데 우리 집은 10이다 그럼 100분의 10이다 이걸 외웁니까? 이건 다 알죠.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가 없고 결과적으로 얘는 이걸 이해하면 되는데 얘 100원이고 얘 100원인데 이 100원과 100원이 같으냐? 같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해를 안 하면요. 말씀드렸죠. 100원 100원 같다는 숫자 같으니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같으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외우려고 드는 거죠. 외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계획기간 동안 100원이 필요하면 100원만 모아라 그 소리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된 표가 나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것도 많이 물어봤어요. 많이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 나왔고 이제 어디다 쓰느냐? 장기수선 계획에 써 있는 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수선 소요비에 이제 소요되는 비용에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단 돈을 모아놓고 초기에 이제 모아놨잖아요. 이걸 이제 하자와 관련된 비용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자 관련 비용으로 쓰려면 원래 이제 장기수선 계획의 그 사용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서면동의 받아서 써도 돼요? 써도 돼. 그러면 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249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나오죠. 입적 가반 서면동의 있는 경우에는 각호 용도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요율 산정, 적립, 사용 절차, 사후 관리 이렇게 되는데 뭐 그 이야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율은 관리 규약에 따라서 해라. 사용 절차는 관리 규약 보면 나와 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바꿔 얘기하면 관리계약은 입주자 등이 만들고 어쨌든 이 장기수선 충당금과 관련된 부담자인 입주자가 알아서 이런 것들은 결정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0페이지 보시면 1번 보시면 요율은 내구 연한을 감안해서 관리계약으로 정해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장기순 중단금은 기획서를 작성을 해서 입대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입대 의결, 그러니까 이제 관리계획을 정하는데 이 사용 절차 입대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얘기고요. 이 요율을 관리계획을 정할 때는 노후를 감안해서, 그러니까 내구 연한을 감안해라 라는 이야기가 부수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소유자가 부담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부담을 하는데 소유자가 지금 여기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장기순 중단금은 관리비와 구분해서 아무튼 한 고지서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떼서 이 사람한테 보낼 수 없으니까 만약 전세였다 그럼 사용자한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 부과를 하고 사용자가 납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둘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나중에 관리처는 이 정산서만 끊어주면 돼요. 그럼 소리 알아서 정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58페이지 마지막 8번 이야기가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법적 제도와 관련해서 뭐 하자부수를 한다든지 장기순 충당금 하려고 하면 어떤 물량이나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검토도 해야 되고 이제 관리처 할 일이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뭐 하자 보수, 하자 청구, 또 뭐 하자 판정, 또 여기 있는 장기순 계획 검토 이런 거 할 때 설계 도서가 없으면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에서 252페이지 설계 도서를 꼭 보관하고 하자 보수했으면 또 장기순 계획에 수선했으면 이력을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보완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법적인 절차 제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수와 관련된 하자 보수, 수선 관련된 장기순 계획 이제 잘 정리가 됐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자부수와 장기순 계획은 복습을 필요로 하는 그죠?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로 왜 이게 기능이 떨어지는지, 균열이 왜 생기는지, 그런 보강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